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태가 경험했던 우리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우리 동시에 경험하는 우리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은 교제의 범위가 참 넓으셨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람을 그렇게 가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쓸없이 어울리시고 편안한 관계를 가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의로우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롭지 않고 죄인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과도 차별 없이 만나시고 어울리시는 매우 특이한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되게 참 깨끗하고 좀 고고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주위의 사람들 가기도 좀 꺼려지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좀 가리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느끼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그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문제적 인물, 죄인이라고 칭함받는 자들 예수님 옆에 자연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분과 가까이 한 사람들은 변화를 체험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참 곤란한 장면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느라고 지금까지 그들이 평생 지켜왔던 종교적 안전지대를 떠나야 될 때가 꽤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런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기존의 랍비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매우 경건하신 분이지만 당시에 경건하다 일컬음 받는 바리새인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과 뭐 아예 그 등을 지고 지내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친밀한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꺼리는 곳,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시고 가르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깨달은 바에 따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이거 세례 요한이 처음에 한 말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나중에 정리해서 한 말이고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언적인 말을 했고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보내고 그 시간을 전부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는 함께하기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선포될 때에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용서와 은혜가 선포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에 합당한 꼭 필요한 율법이나 아니면 우리 삶의 질서가 흐트러지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이 은혜와 진리의 두 가지 수준이 최고점까지 이르신 분입니다. 조화를 이루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수님을 가까이 체험했던 마태, 그가 경험했던 은혜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 마태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본명은 따로 있었어요. 이 마태라는 이름은 마테오라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럼 그의 본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이름이 분명히 유대인의 이름이죠. 로마식으로 칭함받고는 있었지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아마 정통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식에게 붙여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름에 누구의 아들 누구해야 어렴풋이 알아들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거든요.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는 분명히 유대인의 자손이고 그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습성으로 볼 때에 그는 레위 지파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세히 족보를 올라가다 보면 그는 제사장의 가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성전의 위치는 견고했고요,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제사장의 위치는 참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관리자로서 존경받는 위치였죠. 그러면 그 이름과 달리 마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을 살았나요? 오늘 성경은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민족들에게 반역자 취급받는 그런 위치였어요. 당시 세리들은 분명히 부패했지만 합법적으로 부패한 직업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관습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곳곳마다 세리를 임명하면서 어떻게 임명했냐면요, 정한 세금만 징수해서 로마 당국에 내게 되면 그 나머지 추가되는 세수에 대해서는 이것은 세리의 몫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수입입니다. 정한 세금을 언제 걷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무한정으로 다 자기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세리라면 세원을 포착하고 징수하여서 받아낼 것을 몽땅 다 받아내면 그만큼 자기 것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직업이죠. 그래서 당시에 보면 그 이익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세리가 되는 권한을 사기 위해서 심지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자기의 기업인 전답을 팔기도 했다는 거예요. 돈 빌려서 세리 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조상이 준 전답을 판다는 것은요, 언약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유산을 팔고 동포를 배신하고 합법적인 착취자의 길로 접어드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받았을 거예요. 로마의 영혼을 판자죠. 그러면 그렇게 세리를 무시한 당시 다른 사람들, 세리를 미워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토록 깨끗하게 살았나요? 당시 가장 의로운 척하는 집단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율법 지키는 것을 고민하고 삶의 스타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를 제대로 벌지 못했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기부를 받아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부를 받으면서 다른 쪽 손으로는 너희들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죠. 요즘도 유대 사회 보면 현대 유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명 종교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사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살며 자녀를 많이 낳는. 근데 그들은요,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종교세를 받아서 국가에서 복지적으로 그들에게 지급을 해요. 율법만 지키며 삽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비슷하지요. 또 유대 사회의 상층부에는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머리가 빠르고 타협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통치에 순응하면서 그 속에서 이권을 취했습니다. 로마에 협력하면서 그들에게서 받은 이권이 뭐였냐면은 성전의 사업권을 획득했습니다. 제사 재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그곳에서 환전업을 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실용주의자고 실리를 얻는 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리새인보다는 좀 낫다고 하지만 탐욕스러운 자들이죠.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술수에 능합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레위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위선적으로 사는 것보다 양다리 걸치며 이권을 챙기는 것보다 오히려 솔직한 탐욕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리는 죄인이지만 위선자는 아니잖아요. 남들은 미워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설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합법화해도요, 합리화해도 유대의 엄격한 종교 체제 아래 살아갈 때에 죄책감이 늘 따라다녔을 거예요. 자기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기 가문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현실과의 사이에서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잖아요. 우리 현실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녀로 살지만 교회를 떠나게 되면 세상 속에서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채 그냥 관습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까?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자문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삶에 늘 이런 깊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마태만이 아니라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냥 속에만 묻고서 꿍꿍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다 내려놓고 가지고 나온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다루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마태의 아마 생각이 그런 고민이 많았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와 만나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와의 만남 이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럼 마태가 일하던 곳은 그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중심 도시입니다. 해변에 있는 신도시인데 상업과 무역이 매우 흥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습니다. 마태도 그 동네에서 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상업과 무역이 흥한 곳의 세리면 아마 세수도 상당했을 것이고 아마 큰 부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하셨다는 걸 보면은요, 그냥 우연히 방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하실 때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일하셨습니다. 당시 가장 교통도 발달되고 큰 도시였거든요.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9장의 첫절을 보면은요, 본동네에 이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계시다가 여행을 다니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가 또 여행 다니시다 그러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주 보이셨고 아마 마태를 알고 계시거나 눈여겨보셨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 유명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중풍병자 한 사람이 낫는 기적이었어요. 9장 2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병자가 나았다니까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즉시로 퍼졌습니다. 한 집에 예수님 계신데 중풍병자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갔더니 지붕을 뜯었다더라. 여러분, 지붕을 어떻게 뜯었습니까? 요즘 같으면 막 중장비로 뜯었겠지만 당시에는 갈대에다가 흙발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뜯기가 보다 쉬웠긴 쉬웠겠지요. 그래도 보면 그 아래 사람이 꽉 차 있었으면요, 위에서 흙 떨어져 갈대 조각 떨어져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인상적이었던 것이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중풍병자를 보더니 고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고칠 때 아마 마태도 세관 업무를 하다가 그 소문을 들었을 텐데 그가 눈여겨 아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은 말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레위는 늘 나는 죄인 아닌가, 이렇게 늘 살다가 지옥 가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늘 그런 의식, 마음속 깊이 죄의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름답게 살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그 마음에 깊이 박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얼마 후에 자기가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어디 가다가 들리셨는지 일부러 오셨는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뜻밖의 그를 부르십니다. 9장 9절에 그의 부르심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도 참 놀랍지만 마태가 일어나 따르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그 권한을 샀고
거기서 많은 이득을 얻고 있었고 아마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따르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급작스러운 방문이고 부르심이고 또 급작스러운 결단입니다. 마태는 민족에게 반역자 취급받고 자기 인생을 실패자로 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민족 수탈의 상징 같은 세금 징수 장부를 뒤적이며 번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마 예수님도 부르실 때에 즉흥적으로 부르신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그가 사는 지역의 세리였던 그에 대한 평판을 들었을 겁니다.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나시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의 번민과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그의 통찰력으로 그를 아마 판단하고 계셨을 겁니다. 때가 되어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그를 초대한 것이죠. 그럴 때에 마태는 즉시 일어나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기뻐하면서 식사자리를 베풀었습니다. 잔치자리에 사람을 초대합니다. 아는 이들이 같은 동료 세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리와 죄인들로 묘사하는데 그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 장소가 예수님을 노리는 대적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책잡기 딱 좋은 장소였겠죠. 좋은 빌미가 됩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도 못하고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어찌 너희 스승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잡수시느냐.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운데 예수님 앞에 묻기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 들으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마 마태는 평생 못 잊었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는 자신의 직업과 신분 때문에 예수님이 곤경당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근데 그 처지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옹호하고 감싸주시는데 그냥 옹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요, 마태와 마태가 초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건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요. 병든 자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치료하러 왔다,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인이고 병든 자라는 거예요. 현실과 진리를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나는 의사로서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은혜와 진리가 한꺼번에 있어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죄인이 용서받고 문제 있는 자가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켜봤어요. 마태는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 것을 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서 무엇을 봤습니까? 위선과 탐욕을 봤습니다. 아마 염증을 느꼈을 거예요. 앞뒤가 달라요. 안팎이 달라요.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에이 나도 삐뚤어진 삶 살 거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진짜 존경받을 만한 깨끗하신 분 예수님에게서 그는 안팎이 다르지 않고 현실을 외면치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 것, 그런 분인 것을 그는 지켜봤어요. 그를 보니까 자기 삶이 보여요. 이분께 나의 삶을 의탁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그렇죠. 사람을 만나면 실망이 됩니다. 처음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소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래요. 예수 잘 믿어야지 교회 왔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실망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줄 몰랐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 보면 실망하게 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그때야 새 소망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요. 형편없고 문제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바로 변화의 장소요. 나도 그 변화의 대열에 들어간 거구나. 그러면서 실망을 줬던 사람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도 품게 됩니다. 진짜 변화지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곳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찬송 듣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류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한꺼번에 공존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그가 경험한 은혜를 너무나 깊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연구하는 삶을 산 것 같아요. 마태가 경험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강렬한 그분의 은혜, 진리와 은혜가 만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 중에서 최고의 예수 연구자가 되는 것 같아요. 복음서를 쓴 제자가 두 명 있습니다. 요한은 깊이 묵상한 예수님을 썼지만 마태는요, 깊이 연구한 예수님을 썼어요. 세리소의 경험을 10분 살려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이 마태 연구 중에서 참으로 독특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족보를 보는 시각이 그래요. 약속의 완성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증명하려고 연구한 그의 족보에서 마태는 또 새로운 기술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뒤에 얼마나 큰 은혜의 흐름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발굴해냅니다. 마태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것을 요구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잖아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니까 심각한 죄인도 용서하셔서 쓰시는 하나님, 은혜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기대도 못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그는 막 완성해냈습니다. 고대 지배층의 특징이 뭐냐면요, 역사에 대해 그런 말이 있어요. 역사는 이긴 자의 역사다, 승자의 역사다. 승리하고 나면은요, 족보와 역사도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런 게 많아요. 요즘 일본이라는 나라 보면 왜곡과 조작의 명수인데, 그런 것이 예전엔 자주 일어났다니까요. 마태는 보면요, 족보 속에서 수치스러운 인물을 일부러 굳이 끼워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니, 여기서 유다의 족보에 그냥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만 쓰면 좋은데 다말에게서 이렇게 써놨어요.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빼도 되는데 왜 굳이 넣었을까요? 아니, 사실 얘기하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와 이상한 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라 길가에 지나다가 창녀인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거 더 창피하네요. 어떻게든 다 창피해요. 숨기고 싶어요. 설명하다 보면 그게 다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1장 5절은 어떻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고. 아니,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기생 출신이에요. 아, 족보에 넣으려면 리브가 뭐 이런 사람, 사라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일부러 그런 이름은 슬그머니 빼고 일부러 라합을 넣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길 원해서 주님의 족보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죠. 1장 5절 후반에 보면요, 보아스는 룻에 의해서 오벳을 낳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룻 얘기가 나오네요. 룻은 이방여인 모압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아스에게서 아이를 낳게 되죠. 이거 보면요,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입니다. 회개한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방인도 품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차별 없이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지요. 더구나 1장 6절에 보면은요, 후반부에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걸 나와요. 아니 그냥 솔로몬 낳았다 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요즘 얘기로 하면 마태는 지능적인 안티 같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있죠. 위해 주는 척 하면서 못된 것만 콕콕콕 찍어 얘기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안티팬처럼 보여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빼주지. 근데 굳이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지능적 안티 같아요. 그거 진짜 안티입니까?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계보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해 변화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서 누구를 봅니까? 자기를 봤을 거예요. 나는 셀이었지만, 민족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부터 옛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안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 받은 자, 용서 받은 자, 변화된 자 쓰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정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변화되어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는 사람, 회개한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의 귀에는요, 자신을 부르던 그날 예수님의 음성이 뚜렷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9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인 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를 시인하면 우리를 고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피 흘려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쓰십니다. 죄인과도 교제하시면서 그들의 죄짐을 풀어주십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유케 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죄인인데 내가 변화되어 의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분명히 자각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변화시켜 쓰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신 건 뭐냐면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 이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이 로마 사람과 갈등하셨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죄인과 갈등 미셨다 얘기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인이지 않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자주 갈등을 미셨죠.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 없는 종교인의 대표자들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있다가 흘러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대에서 목회할 때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어디라 콕 집어서 말을 안 했는데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주차장도 넓고 좋았대요. 근데 그 교회 바로 옆에 절간이 있었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좁았대요. 평소에 문을 열어놓고 그냥 스스럼없이 다녔는데 4월 초파일 날 문을, 주차장 문을 걸어 잠궜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절간에 오는 사람이 이거 쓰는 게 그렇다 해서 닫았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거 보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아, 좋은 기회인데 그냥 열어주지. 아, 그럼 뭐 절간 가는 사람은 막 마음껏 가라고요? 뭐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가끔 보면 뭐 초파일에 뭐 교회 입구에다 부처님 오시나 축하합니다. 그럼 절간은 좋다고 또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이런 거 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뭐 굳이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 오는 사람이 너무 복잡하면 그냥 일부러 그럴 건 없어도 문 열어놓는 정도의 은혜는 베풀 수 있잖아요. 오히려 화장실도 열어놓고
오가는 사람 불편하지 않게 물도 마시게 하고, 아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 만난 사람 인사하고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한마디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비슷한 얘기 또 하나 들렸습니다. 대전에 또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건너편에 신천지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일 얄미운 게 뭐냐면요, 주중이면 공부 안에 뭐니 하면서 거기 모자라니까 이 교회 주차장에 신천지 애들이 차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거기 잠궈야 되겠죠? 근데 잠그는 게 맞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입구에서 그 교회 출신이 아닌 걸 분명히 알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갖고 이것이 잘못인 걸 알려주는 더 큰 은혜를 베풀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신천지 때문에 그 교회가 엄청나게 피해를 받거든요. 아예 몸서리 치는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복음을 전해주고 은혜를 전해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메시지와 함께 은혜를 베풀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도요 보면 이 동네에서 멍멍이 데리고서 한 바퀴 산책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볼 때 그 생각했어요. 아유 싸고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그냥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변봉투를 준비해놨다가 필요하면 쓰시라고 이렇게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 갈 때 그냥 절간 있으면 들어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잖아요. 절간만큼 도량이 넓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교회 오면 한번 들어와 보고 교회 카페도 있네, 차 한 잔 마시고 좋은 분위기 속에 있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 그러다 그분들이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과자도 얻어먹었는데, 성탄절이 참 좋았는데, 내가 요즘 뭔가 좀 빈곤한데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그런 곳.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마시러 왔더라도, 쓰레빠 끌고 왔더라도 맞아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것,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는 예수님 어떤 분을 만났습니까? 빈부, 귀천, 신분 상관없이 맞아주시고 결국은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인생의 목표를 찾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연구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면면이 성경 역사 속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의 만남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